예, 최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비만 당뇨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마켓 주민 시장 핵심 이슈들을 쫓아가는 시간. 오늘은 제약바이오 가운데 또 삼천당 제약에 관한 얘기도 많습니다.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삼천당 제약 관련된 이슈 점검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요. 예산은 뭐 비만 당뇨 뭐 이런 뭐 항암 이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예, 안과 계열 의약품 맞습니다. 만드는 점안제로 회사잖아요. 네, 유명하죠.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. 네. 이 삼천당 제약은 원래는 전신은 조선 삼천당이라는 회사입니다. 네. 오래됐어요. 1943년도에 만들어졌고요.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86년도에 윤대인 회장이라는 분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현재인 삼천당 제약으로 바꾸고, 그 당시 이제 94년에 중앙연구소를 하고 2000년에 기업 공개를 했거든요. 요 윤, 그, 대인 회장 요 집안이 조금 보면 재밌어요. 요, 이 집안이 우리 잘 아는 성심병원 집안입니다. 메디컬 네. 그룹이에요. 예. 원래 이제 윤대인 회장의 부친이 윤덕선 명예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이 집이 일송학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춘천 성심, 한림대 성심, 강남 성심, 강동 성심, 요 성심병원하고 한림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요 학원가 이사장 집안인데 요게 차남이 이제 윤대인 이사장인데 요 윤덕선 명예사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남한테는 일송학원을 물려주고 이 차남인 윤대인 회장한테는 그 성심의료재단하고 강동 성심병원하고 요 삼천당 제약을 물려줬습니다. 그요 스토리를 아시면 삼천당 제약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금방 알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제약사는 대부분 제네릭을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하는 게 우선인데 그러니까 내부 이너서클 기업을 그 병원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. 현재는 보면 윤대인 회장이 또 인수를 해서 1,000억을 넘긴 게 2013년이었어요. 2013년 넘기고 작년 매출액이 얼마냐면 1,700억입니다. 근데 이 중에서 1,000억이 점안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안과 그 보통 인공 인공눈물 같은 넣는 맞아요. 예. 그 시장이 국내 시장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, 요 3천억 시장을 세개 회사가 나눠 먹고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천당 제약이고, 최근에 뜬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, 요즘 그 바이오시밀러 중에서, 네.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뜨니까 요거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이 갑자기 핫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눈이 다 피로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스마트폰 많이 보고 그래서 점안제 이런 걸로만 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난다면 그렇게 이슈 몰이를 특별히 하긴 좀 어려운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 개발, 바이오시밀러 이제 이런 그다음에 경구용 먹는 인슐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쪽에 지금 관심도 있고 몇 차례 좀 얘기했던 게 지연이 되면서 뉴스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.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. 핵심은 아일리아라는 이제 제품이죠. 네. 이게 성분명이 애플리법세트라는 건데, 이 아일리아가 바이오시밀러가 특허가 풀립니다. 황반변성 치료제죠. 그렇죠.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궁금하시면 실제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. 지금 띄우는 사진이 이번 상반기 사업 보고서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. 상반기 사업 보고서 들어가시면 R&D 라인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발표를 다볼수 있는데 잘 보시면 가장 상단에 있는 SCD-411이라는 조, 그 바이오시밀러 조개, 현재 그 방금 말씀하신 당뇨성 황반 부종 치료제죠. 요게 특허가 풀리니까 현재 임상 3상에 완료되고 내년도에 이제 2024년도에 완료 예정이라고 지금 공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제네릭이고요. 이제 계량 신약 정도가 몇 개가 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원래 이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안구건조증 그리고 당뇨병 용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현재 신약 파이프라인에 있고 지금 요번에 그 핫이슈로 뜬 가장 큰 이유는 저 SCD-411이라는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핫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, 네. 그런 그 황반변성 치료제의 이게 이제, SCD-411이라는, 네. 네. CMO를 하는 거죠, 결국. 그렇죠. 네. 저 바이오시밀러를. 아일리아 시장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네. 한 7조 원 정도 시작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에서 한 10조 정도 되면 굉장히 히트치는 이제 열심히 시작이 그러는데 이 시장이 한 미국만 7조고 유럽까지 4조.
중국 4조니까 합치면 한 15조 정도 되는 시장. 일본만 8천억이에요.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장이 한 3천 이상 보고 있거든요. 최근에 이제 캐나다 제약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 계약, 단독 공급 계약 체결했다.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또 급등을 됐죠. 했었는데요. 예. 그 얘기는요. 사실은 이 삼천단 제약이 그 이 공시를 하는 걸 보면 작년 12월 달에 유럽 쪽하고 판매 계약을 했다는 공시를 하다가 그것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쪽 그때부터 사실은 5월 달부터 계속 주가는 떠오른 데다가 지금 실체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캐나다 쪽에서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으로 지금 8월 말부터 굉장히 주가 오르고 있는데 요 캐나다 쪽의 공급 계약선을 보면 이번 전체 시장은 크지가 않아요. 이 마일드스톤을 다 합쳐봐도 계약금하고 합치면 1,500만 불? 한 200억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3,000단 제약 전체 매출액의 한 10% 정도 되는 또 10년간 유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요 자체 시장보다는 아마 이 아일리아라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캐나다에 했으면 미국 쪽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 가능성 그리고 계속 미뤄왔던 유럽 쪽 계약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요 두 가지 아마 포텐셜 때문에 예. 단순히 캐나다에 계약했다는 것만으로는 주가 떠나기 어렵고 이 두 가지 포텐셜 때문에 지금 주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리 좀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시밀러 전망과 또 주가 부분들 제약 바이오는 이제 그동안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기본으로 좀 깔고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? 그렇죠.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시고요. 정리 좀 해주세요. 네. 요 이슈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판매 채널에 대한 확정입니다. 이번에 캐나다에 계획했던 것은 판매 채널에 대한 거고요. 두 번째 이슈는 특허 문제가 있는데요. 과연 아직까지 그 삼천단 제약에서 특허 문제를 클리어하게 피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. 직접 물어도.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인데 현재 그 삼천단 제약이 아일리아에 대한 이슈는 판매 채널을 하나 확보했고 또 확보할 수 있다는 포텐셜을 가진 것 정도고 분명한 것은 이 특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5월까지는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채널을 확보했더라도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이런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알리아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이미 뛰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다른 데도 뛰어들었어요. 네네. 이런 시장도 유념해 보면서 좀 투자 유념 좀 유념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3천당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. 최근에 네.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특허라든지 이런 또 확장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. 네. 체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방송에서 얘기했어. 이게 다 무조건 좋은 거나 혹은 나쁜 거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. 네,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생각하지 마시고 네. 뭐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. 네. 이런 걸 좀 판단하시는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가도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변동성이 있어요.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이제 알고 있어요. 투자자들이 네. 내용들을 좀 판단하는 잣대도 생겼기 때문에요. 마켓주민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분석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